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모든 문제점들을 살점이 뜯겨 나갈 때까지 물어뜯도록 하겠습니다. 살점이 진행을 맡은 김그라입니다. 예. 아, 오늘도 그 정치는 일도 모르는 정치문의한 김정환 씨와 예, 시사 개그맨이긴 하지만 한낱 개그맨 따위인 황윤희 씨 모셔놓고 예, 대한민국 중독시킨 광고 카피 100선에 대해서 낱낱이 물어뜯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환 씨. 네. 국내 광고 카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는 광고 카피들은 아주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TV만 틀면은 예. 이 광고 모델들이 나오는 게 좀 식상하다고 생각해요. 예쁘고 아.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는 게 좀 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모델을 바꿔야 된다고요? 예, 그 카피에 딱 맞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 더 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자, 일단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 쇼를 알아, 쇼. 아, 이거. 통신사의 광고였죠. 기억나죠? 예. 광고 모델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진짜 쇼를 하는 사람들이 광고 모델을 해야 됩니다. 아,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광고 모델을 이 사람들로 바꿔야 됩니다. 예. 쇼를 하고 있잖아요. 야야야야. 이 사람들 쇼를 잘한대. 아니, 지금 청문회 사진이잖아, 이거.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쇼를 잘한대. 아니, 너 알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전 쇼를 잘한다는 것만 알아요. 아, 위험해, 안 돼. 몰랐다고? 아니, 통신 광고가 왜 위험해요? 아, 알면서 모르는 거야, 뭐. 알겠습니다. 자, 이해되는 그 시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아주 무능한 정치 문의한 김정환 씨. 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황현희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대한민국의 유명한 광고 카피라든가 CM송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요즘의 시에 맞게 좀 약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광고 카피들 바꿔야 된다고요? 요즘 시성에 정말 맞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번 보죠. 예, 한번 봐보시죠. 예.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기억나실 거고요. 아, 이거? 예. 아, 로렛땡을 써요. 전 소중하니까요. 이거 바꿔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진짜 예. 소중한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 어떻게 해요? 아, 탈당을 했어요. 전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가야 돼. 야! 어? 탈당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 어? 나오면 인정이야. 나오면 좋지. 새로운 정치가 나오면 그러면 좋지만 이게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야, 너나 새로운 개그 좀 해. 아이 정말 참. 어? 저 그래서 윤호한테 맞고 있어요. 안위가 빠질 뻔했어요. 야. 광고 카피를 좀 알아봤는데 예. 이번에 광고 CM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 CM도 유명하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예. 요즘 바꿔야 됩니다. 요즘 예. 시성이 맞잖아요. 아하. 이거 다 기억하실 거.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야.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떻게? 기억 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야, 웬만한 유행 가사보다 이게 낫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진짜로 예뻐지는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돼. 어떻게요? 어떻게요? 미녀는 필러를 좋아해. 자꾸 예뻐지면 나란 어떡해! 자꾸 예뻐지면 나란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너 누구한테 한 얘기니, 너? 이건 맞는 분들. 뭐 찔리는 사람은 알겠지, 뭐 대명 얘기하는 거야. 센데, 이거. 대한민국 사람은 이 정도 얘기 못합니까? 그냥 질리는 겁니다. 예?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보험회사 CM. 예. 된다, 안심이 된다. 아. 된다, 힘쓰면 된다. 이봐, 다 따라하잖아. 아, 그럼요. 얘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있는 거야. 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진짜 되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 CM은 제가 말이죠. 특별히 독일에 계신 정유라 씨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거? 된다, 중졸이 된다. 된다, 지명수배가 된다. 이렇게 가야 돼! 똑바로 알아들어! 자, 어쨌든 또 오늘 전체적인 의견은 국내 광고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낱 개그맨 황현희 씨와 정치문의한 김정환 씨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오는 그날까지 살점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